미식의 밤수가? 뭘 배려 밤수가? 뉴스 MC기 뉴스. 아이고야, 이 삼촌이 뉴스를 다 볼 때 있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남방큰 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 관찰과 관광활동이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 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뉴스에게 난 야동밤식 가고 되겠죠. 세련되게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아이고 참. 그게 무슨 내용일까? 걔는 돌고래들이 요즘 막 이저 못전대 형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생이라. 이 남방 큰 돌고래 알지 않냐? 예예예. 예. 아, 이 돌고래 말이요. 얘네들 그저 막 수영하는 거 보캔 배로 막 쫓아댕기면 관광객들이 그걸 막 방망 막 못전대게 해놓으니까. 야야야야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 뭐하이라. 이너 검색해보라 네가. 예. 더 자세 여기. 예. 검색 한번 해보라. 아, 근데 이거 머린 부사 이축돼버렸어 이거 갑자기 이거. 아유, 걔 날아감자해. 무슨 빵하라 이건. 야, 아이 헌 2년간 대만 쓴 게. 아, 걔나 잘하네. 너무 복갑을지 않으시냐. 아이고, 언니 헌 2년간 대. 요새 시간도 없고 혼번에 몰아불었어 다. 아이고, 2만 원. 머리가 막 굳어버렸어, 굳어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나는 검색을 해봐 암시인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 코로나 이후에 돌고래 관광 선박이 2배 이상 증가를 해요. 아이고. 현재 네 군데서 이제 8척이 운행 중인데 해 떠 있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두세 척 배들이 그 남방 큰 돌고래 떼를 막 쫓아다닙니다. 아이고야 이래저래 못 살 텐데 이거는. 그건 네 이제라도 양 선박 관광을 선박 관광을 제한하는 데는 아냐 그것만도 참만 다행한 일이구나. 그건 다행이야. 그저 우리 저 총무는 옛날에도 해녀 해나시나네 이저 남방 큰 돌고래 하영 바시 큰 게. 아이고. 보기만 했수가게 그냥 벗이나 마찬가지로 침묵해도 해놨수다게. 침묵도 해놨네. 이 남방 큰 돌고래를 그 제주도 말로 하면 수액이 드럽업디가. 수액이랜도 하고 곰색이랜도 합니다. 그러는 반. 이 수애기가 혼 소십 년을 사는데 크기가 혼 3m가 돼요. 3m. 야인애가 물질하는데 잘 나타나면서 야 근데 야인애가 올 때는 꼭 우리 것처럼 때려옵니다. 아, 야 만약에 때려온데 생각해 봐봐. 어떤 거? 컴치락 거주게. 놀래라 거주게. 오게. 아이고 초보 때는 나도 막 깜짝깽 놀래자빠져 주 바당에서. 근데 이것도에. 물질 경력이 쌓여감이 나가처럼 이 상군 정도가 대당범이 야인애가 우리 형 막 놀제나요. 그런데 놀제네요. 예, 경액은 이제 수액이 때가 헤엄청 막 형 오지 않습니까? 예, 경액감이 물 속에 들어가면 이 오리발로 배알로 짱 영험이 야인애가 요거 갈아들어. 가다 그러그래. 아 이제 밑으로 가려는 행군애가 야인애가 쑥해 그래 밑으로 홍팡 나가. 배알로. 누구 배알로? 배알로 해가면 야인애가 알아가는 나 배알로 싹 형 지나감 속에 얘네도 이 돌고래 아이들도 제주어를 잘 임신 게 아이고 영예감이 야인애도 야, 이 말도 잘 알아먹지만 간의 이름이 수액이 수액이 참 그중에 몇몇은 저 형찬이보다 똑똑한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 똑똑하다 똑똑해요. 형찬이보다 똑똑해요. 그러나 나도 다시 태어나면 남방 큰 돌고래로 태어나고 싶다게. 잘 생각했죠. 그러나 좋을 거 닮아. 결국 이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 상어가 안 나오게 해준다는 게 그 맞아 맞음? 맞다게 사람을 해치는 건 상어 아니까 상어인데 사람이 형 또 놀재나는 건 또 수액이 아니까 그런데 야인의 둘이가 먹을 걸 가장 겅 도타 그럼 도트는 이런 관계라 형이 걔는 바닥에서 마주치면 싸워지카부대 웬만해서 서로가 가까이들 잘 안 와 굉장히 영은 사이죽이 방송할 때 빼고는 우리가 평소에 안 만나는 거고 똑같은 거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싸워지 가면요. 싸워지 가면. 가인에도 바닥에서 상어. 형은 몇 년 전에 그 제주도 해수욕장에 상어 출몰한 거는 이 돌고래들이 순찰을 잘 안 돌아보는 건가? 그 나추록 이제 은퇴한 돌고래들도 있을 거 아니라는 게. 나이든 돌고래도 있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이든 고 하는 게 혼밖에 못 도니까 이게 몇 동 저 동네 몇 군데는 그냥 순찰 안 돌아보면 그래 혹 들어오고 경도에 실태 주게. 아이고, 양 돌고래 때에도 영 보면 하루방도 있을 거 아니고 한 게. 그렇지. 손주들도 있고 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야네가 실펑 제주도 한 바퀴를 안 돈 게 아니라
해안 개발들 허머 해안가가 족족 양 망해 수간 게 상해 불고 그 다음에 양어장 주변에 먹을 것이 하. 아. 야 경해보다 옛날 것처럼 그냥 돌지 않아 영 그 양어장 주변에서만 맴도는 거라. 먹을 게 있지. 얘기 얘기. 경어 그 난 경어자 냄새가 추측을 햄수다. 사실 그저 양어장 주변에 말이요 이저 양어장이 이제 물을 바꿀 때 이제 사료 섞어진 물이 밖으로 나가면 그거 사료 먹지 고기들이 막 올 거 아니? 얘기 얘기 얘기. 그러면 이 고기를 또 잡아먹지 돌고래들이 또 그래 막 못 앉는다 말이야. 경어고기양 요새 그 친환경 발전이라네 가지고 바닥들에 해안가 쪽에 다니다 보미 그 풍차를 많이 세우잖아요. 풍력 발전이. 풍력 발전이. 근데 그 돌고래들은 소리로 먹이를 찾아그네 대화도 하고 사는디 그 바닥 속에서 이 풍차 소리가 비행기 소리만이 시끄러워. 비행기만이 소리. 그러나 가인애가 견뎌지 구간 게. 아이고 나라도 시끄러워하그네 딴 데가 불죠. 그죠. 그러나 이 저 해안 개발로 양식장으로 또 뭐 풍력 발전기로 또 이 저 선박 관광으로 막 해놓으니까 이저 돌고래들이 못전대용 조만간 나니 제주도 바닥을 다 떠나붐직하다. 이저 사람들 다 잘 살지나는 건데 뭐 돌고래만식한 검신 바닥에 어서져도 뭐 할 수 없다. 영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 이저 생태계라는 게 말이요 다 우리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그냥 돌고래가 위기가 오면 이게 곧 우리 인간에게도 위기가 온다. 난 영 생각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심각한 사태에 의해서 나는 그래서 오늘도 전화 연결을 시도한다 이 말이요. 누게요? 아니 놀래지 나는 좀 놀래지지도 살당살당에 아이고 아니 나 소문은 알지 우리 맹부삼촌 설문달방 다음으로 이제 발넓은 맹부삼촌인 건 아는데 이제는 어떤 뭐 돌고래하고도 전화 연결을 한단 말이야. 설마. 그저 돌고래하고 통화를 허전해신디 야네가 보니까 그 대리점에서 개통을 안 해주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 좀 쉬고. 나는 주민번호가 어쩌네게 주민번호가지. 와이파이가 안 됐구나게. 그러게. 최신 사주 전해신디. 그래가지고 이거 저 돌고래를 좀 대변하는 사람을 나가 초자는데 그 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 여기 대표님인데. 이 단체 이름은 아주 좋은데 대표 이름이 좀 조약골 대표가. 아니 설마. 본명인가? 저 조약골 대표 나왔을 거야.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본명인 거야? 아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좀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이저 사회 활동어젠 이름을 조약골로 바꿔서. 아 정말 존경스럽네. 난 이름을 영지면 누가 막 보약 새로 해주카부된 보약 해주는 사람 어십디가 옆에서. 아, 네 없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돌고래를 참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 분인데 저 요즘 그 남방 돌고래 이거 저 보호하기 때문에 이거 자주 보러 나가는데 자주 나가십니까? 네, 날씨만 좋으면 매일매일 자주 나가고요. 뭐 오늘도 아침에 그 돌고래 관찰을 나가서 한 50마리 정도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하긴 하다. 그저 요즘 그저 막 배탕원에 나간 그저 돌고래 보는 데와 관광으로 막 가보니까 이제 돌고래들한테 막 피해가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돌고래들이 모여 있다가 이 배들이 가까이 오면 돌고래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이제 무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오면은 뭐 호기심이 있는 개체들은 배 쪽으로 가까이 가지만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새끼들은 배에서 멀리 긴장을 하면서 떨어지게 돼서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도 이런 선박 관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외국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 돌고래가 보호종이냐 혹은 보호종이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종이 아닌 돌고래에 대해서는 좀 배들이 따라 붙는데 이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되게 중요한 보호종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이런 보호종인 돌고래를 대상으로 한 관광 선박은 아주 멀리 한 300m 이상 거리를 두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이런 게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남방 돌고래 그 서식지가 많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욕상에 풍력 단지를 지을 데가 이제 없다 보니까 바다로 풍력 단지가 가게 됐는데 이 바다에 들어서는 풍력 단지가 다 돌고래들의 서식처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발전 산업이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입지 조건을 따져볼 때 중요한 어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걸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안선에서 너무 가까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진행되는 이런 해상 풍력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거리를 이격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이 이 해양동물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저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돌고래의 위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 제주 바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버려지면서 지금 돌고래 등 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서 돌고래 지느러미가 지금 손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사례를 오늘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바다가 엄청나게 병들어가고 있다. 맞아, 맞아. 그 위기를 돌고래가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전해주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 바다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화이팅 하시고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참.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모르는 사이에 이분들이 이거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면 바다를 지키는 저 주로 캠세이 너무 유익한 정보 와, 그러니까. 너무도 유익한 정보 알았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 잘 해줘야지. 해양 쓰레기를 야 그게 문제 그게 문제라.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참 인간들의 욕심이. 여보세요. 아, 나 김명보 씨다. 예예예. 예. 아 예약 확인. 아 그날 그 40명 그거 맞지 않을 거게. 어 돌고래 쇼 그거 저 재미난 드라마 그거 미끼라 돌고래 쇼 돌고래 쇼를 보려고 하지 말아봐 거지도 없이가 돌고래 보러 가면 큰 성격 야야야 아니 나가 온 게 아니고 본인 왜 여보세요 예약 취소 우다 예약 취소